본격적으로 울산 연구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2024년 제16회 울산 대화강 대중담장 축제 둘째 날 울산 시어터 예술단이 표여드리고 펼쳐드리는 무성영화 변사 등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웃음 없이는 전해줄 수 없는 뜨끈뜨끈한 재미있는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변사와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앞서서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울산이 자랑하는 가수 안희숙 양의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여러분과 함께 악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수 미녀 가수 안희숙 양을 박수와 함께 모십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더 크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제16회 울산 대화강 남장 축제 둘째 날 무성영화 변사급 검사와 여선생 왜 이렇게 안 맞아? 다시 제16회 울산 대화강 대중 남장 축제 무성영화 변사급 검사와 여선생 검사와 여선생 나오는 사람 옛날 사람 감독 윤대료 주인공 민검사 어렸을 적에 민장성 나를 좀 닮았어요 여선생 최양춘 그리고 남편 박상태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뭐 사람 죽이고 딸 자식 보고 싶어 탈옥하였다는 탈옥수 그리고 장송이의 집안 내막을 잘 아는 빵집 점원 수동이 동쪽 하늘로부터 먼 동이 뜨기 시작하니 힘찬 숱하게 울음 목소리가 왜 이러냐 다시 왜 이렇게 안 가리죠 다시 목소리 힘차게 야 잠깐만 이게 안 되냐 힘찬 숱하게 울음소리 요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플레이 그렇지 바로 요거지 힘찬 숱하게 울음소리로 하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설과 빙판으로 온 세상이 뒤덮이고 저 빗산을 넘어오는 찬바람은 오장육부를 꼬여내는 듯한 엄동설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어린 장손이는 오늘 아침 일찍이
아픈 할머니를 위하여 이 집 저쪽으로 신문 배달을 하게 되었으니 아저씨가 신문이요? 아저씨 신문이요? 예, 고맙습니다. 신문이요? 웃죠? 신문이요? 아까 왔는데 여기 다시 한 번 신문이요? 아저씨 신문이요? 그래 고맙구나. 어디 보고 이렇게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손님, 다른 집 아주머니 아침 차리기 위하여 풍로에 불을 피우다가도 장손이가 기운 없이 오는 것을 바라보니 가엾다는 듯이 아유 가엾어가 아유 장어 저건 밥이 나야지. 여러 집 아이들은 부모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장손이 어제 먹다 남은 죽 한 숟가락을 먹으려다 아픈 할머니가 불쌍해서 만약에 내가 이 밥을 먹어서 없어진다면 이따 할머니가 울며나 시장할까 할머니 추울까 이불도 덮어주고 아이고 야야 많이 먹고 학교에 가네. 아니에요 할머니 저 많이 먹었어요. 저기 할머니 이거 이따 잡수세요. 전 학교에 갔다 올게요. 에휴 이상한 놈.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나서 대문까지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원망스러워 오 산천이여 하늘이여 왜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불쌍해요 하느님. 아 눈부셔 발걸음을 몇 번이고 멈춰 돌아다 보았던가. 같이 가자 얘들아 같이 가. 학교에 가 그 또래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만은 우리의 장손이는 아침도 굶고 아이들과 운동장을 뛰는데 갑자기 어지러워 세상이 빙글돌아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데 여러 아이들이 놀랐다는 듯 얘들아 장손이 데리고 빨리 교실로 들어가자. 반장이 급하다는 듯 장손을 놓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야 나오마 비켜봐. 야 선생님 불러. 야 비켜줘. 아이고 의사 선생님 장손이의 칭찬을 마치고 나오고 현관까지 나와 의사의 뒤를 따라 나오는 우리의 여선생님. 저 선생님? 네 혹시 장손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학생은 너무 여럽게 굶었기 때문에 그러니 선생님께서 잘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 나 내일 가세요. 예 예,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 말을 들은 여선생, 학생이 밥을 굶어 영양실조에 걸린 것에 대해 가슴이 쓰라립니다. 방과 후 하교 시간을 맞아 아이들은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 착한 여선생님 불쌍한 장손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장손아, 염려 마고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사람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어야 돼. 이때 장손이네 집안 내막을 잘 아는 빵집 주문 수동이가 자전거를 타고 비틀비틀 다가옵니다. 어야!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야! 장손아! 아차! 아차! 장손아 잠깐만!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 다친 데였는데 참하다. 아이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아이 더워서. 아저씨 저기 옆에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래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 진짜 창피하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장손이를 만나면 옳지. 나 장손아 내 너를 만나면 빵을 주려고 이렇게 빵을 몇 개를 남겨놨어요. 자 요거 자 요거 받아라. 바보 선생님 파티대문아 바보 엄마. 고맙습니다 아저씨. 예 선생님 그러면 저는 갑니다. 나 간다 알았지 안녕. 자 선생님 저 아저씨는 이렇게 저를 만나면 빵을 주신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 언니 정말 고마우신 분이구나. 다음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저렇게 맛있게 도시락을 먹지만은
우리의 장손이는 오늘 아침도 굶었다는 듯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배고파. 이때 선생님 장손이를 아무리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현관까지 나와 장손이를 찾아봅니다. 우리의 장손이 계속해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며 하늘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아야, 맛있다. 하, 하느님, 저는 왜 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저렇게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아, 배고파. 애들이 뭘 먹지? 돈가스, 엉그락땡, 소세지. 도시락 먹는 아이들을 부러운 듯 들여다보고 있는 장손이를 발견한 선생님. 예, 장손아, 예. 선생님. 너 배고프지? 잘 먹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라, 자식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우신 선생님. 시간은 흘고 흘러 잡을 내야 잡을 수도 없는 이놈의 시간. 그날 방과 후 시간을 맞이하여 장손이는 그래도 빵을 팔아본 돈으로 할머니의 약 한 잔을 치워주려고 빵을 받고 있을 때 여선생님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나오다 장손이가 빵을 팎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다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 쟤는 장손이? 아저씨, 저는 이것만 가지고 팔게요. 그래! 팔다가 모자란 것도 또 오고, 알았지? 자, 이건 네가 먹어. 네, 감사합니다. 야, 더 먹어, 더 먹어, 자꾸 다리 뜨고. 자, 다 먹어, 더 먹어, 인마. 아니, 괜찮습니다. 마, 가져가! 고맙습니다, 아저씨. 네. 빵 사세요. 뜨끈뜨끈한 햇빵이요. 그 모습을 본 여선생 장손이의 뒤를 밟아보는데 누구더라? 어디서 봤는데 저 여자. 이놈의 귀엽다. 이걸 먹 저걸 먹을 다니던 장손이 종로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종로여관까지 가서 빵을 파는 우리의 장손이, 그 모습을 지근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여선생님. 우리의 장손이 오늘 어렵게 한 푼 벌었습니다. 아싸. 눈물 섞인 목소리로 빵을 사라고 외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장손이. 여기까지 따라온 여선생님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장손이를 불러 세웁니다. 네, 장손아. 예, 장손아. 장손아. 제가 귀구멍이 대목소리가 난다. 야, 장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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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긴 어쩐 일로? 그래, 장손아. 진짜. 너 할머니 병원에 아직 아니 나으신 모양이구나. 네. 장손이에게 자신의 비싼 목도리를 둘러주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장손이를 꼭 안아줍니다. 나도 안아주지. 고마우신 우리의 여선생님. 왜 웃고 있냐? 불쌍한 우리의 장손이. 그 이튿날 장손이는 빵을 팔아본 돈으로 아픈 할머니의 약을 지어드리려고 폭로에 불을 피우는데 이때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이 생긴 조물주보다 높으신 건물주 영감 등장. 짠짜라짠짠짠짠. 영감이 집 저쪽으로 집세를 받으러 방문하는데 아주보자. 내가 어제는 저쪽을 방문을 했으니까 오늘은 그렇지 오늘 장손이를 만나러 갈까. 야, 장손아, 집에 있느냐? 장손아, 너 거기 있구나. 장손아.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일단, 죄송해요. 엥? 죄송? 아니, 오늘도 집세가 안 됐단 말이지. 나 그러면 약속대로 물건이라도 가져가겠다. 이 할머니가 덮고 있는 이불이라도 가져갈 거다. 엥? 막할 거야. 엥? 알겠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불 없으면 얼어 돌아가세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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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장소라, 너 왜 그러니? 선생님, 여기 또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왜?
여기 있는 이 할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 있니? 말해봐. 어? 아, 저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은 예,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 빚도 갚아주시고요. 이 집도 그냥 빌려주시고. 그죠 할아버지? 어? 내가? 어 그렇지. 어머 그러세요. 참 고맙습니다. 얼떨결에 기부 천사가 되신 건물주 할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아, 예 예. 뭐냐 이 찝찝한 기분. 아이고 어머 얼마나 고생하세요. 어서 누우세요 할머니. 조심조심. 어머 방바닥이 냉골이에요. 아이고 어머 맞죠. 예 장순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서 받아. 알았지? 내 거는 없는 겨. 선생님과 복잡한 종로 네 거리를 걸으며 오랜만에 시내 구경을 하며 참시나마 작은 행복을 느끼는 장순이. 장순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니? 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배우겠다는 장순이의 말을 들은 여선생 장순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서점에 책을 선물하게 됩니다. 책 제목 중등국사. 이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았지? 장순이에게 밥 한 끼까지 대접한 여선생님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음식까지 싸줍니다. 잘 가. 차 조심하고. 어, 차 없지? 천사 같은 선생님 고마우신 선생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장순이 되돌아보며 인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께 달려갑니다. 며칠 후,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더냐? 오늘은 여선생님이 학교를 사직하고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전교생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별안간 여러분들과 작별하게 되어 섭섭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만 바라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안녕히 계세요. 떠나는 여선생님 일일이 고개 숙여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 잘 있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여선생님과 마지막 맞이하는 이별을 맞이하는 장순이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가며 여자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떠나시는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기차역까지 배웅하는 우리의 장손이 아무 말 없는 가운데 이별의 시간을 향해 가는 선생님과 장손이 오 하늘도 무심하고 삼천도 원망스럽구나. 이렇게 선생님을 떠나보내면 나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부디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장순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 알았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별의 아픔을 나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기차는 기적 소리를 흘리며 하염없이 따라갑니다. 장손이 눈물을 삼키며 선생님이 주신 적금 통장과 도장을 들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장손이 집 앞에서 울며 나오는 아주머니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저 야니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라고요? 할머니! 왜 대답이 없어요 할머니? 이때 집주인 영감 짐세 받으러 왔건만 에이 다음에 받지 뭐 하며 돌아가려다 울며 나오는 아줌마를 발견하고 아줌마 왜? 뭐? 죽었어요? 부상났어? 장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에이! 하느님 너무합니다.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야 장소나 할아버지, 저는 이제 누굴 믿고 살아요? 에이, 이 불쌍한 게. 야, 장손아. 장례는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다 대줄 테니. 할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려나?
그 세월이 흘러 장손이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체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책을 팔면서 공부합니다. 야, 그 뭐냐? 봐봐. 에이, 재미없게. 이런 서름도 받아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공 장손이 이리하여 무속영화 변사 그 검사와 여선생 일막이 끝이 납니다. 일막 끝. 아이고. 자, 잠시 후 세월이 지나 이들 장손이와 여선생은 어떻게 사는지 다시 한번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안희숙 양을 모셔서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안희숙 양 뮤직 큐. 챙겨주고 잠깐 여보세요 여보 여보 잘 갔다 올게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밤새도록 깨를 뽑았는지 그냥 두 사람 얼레리 골레리 잠깐 여보세요 그래 갔다 올게요 아니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오늘은 웬일이세요 일찍 들어오시고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속히 행방을 좀 준비해 주시오 네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여선생 인정에 사무치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빠 아빠 어머니야 너 왜 길에서 울고 있니? 어?
오라 너 집을 잊었니? 아니면 배가 고프니? 집도 안 됐고 배도 안 고파요. 사실 아버지가 요즘부터 어디로 나가서 돌아오시지를 않아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아버지 울지 마라. 창피하게 집에 데려다 줄까? 싫어요. 기름 빵 먹을래? 좋아요. 역시 집보다는 빵입니다. 여름에 탈옥수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사방엔 경찰들이 쫙 깔려있어 갈 곳 없는 몸 급하게 수풀로 몸을 숨깁니다. 바로 옆 수풀에 숨은 무서운 탈옥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찰. 야, 그 옆에 아나 진짜 등잔빛이 어둡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들키지 않은 탈옥수 딸자식을 만나기 위해 무작정 몸을 던져봅니다. 이곳은 여섯 층씩 이리저리 숨을 곳을 찾던 탈옥수는 도둑 고양이처럼 여선생 집의 지붕을 넘어오게 되었으니 아무도 없지. 사뿐 들키지 않게 가볍게 몸을 던져봐야지. 가자. 이 집은 오늘 남편이 출장을 가 여선생 홀로 있는 집이건만 조용한 밤 여선생 잘 준비를 할 적엔 인기척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니 누구세요? 혹시 이 밤 중에 누가 왔어요? 방문을 열고 나왔건만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이상스러워 대문 쪽으로 가려다가 어머니 탈옥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떠들지 마시오. 나는 사람을 죽인 강도요. 탈옥수. 서로 놀란 두 사람의 대치는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그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지 아니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이밤중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뭔데 모셨어요? 어서 말씀해보세요. 부인,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탈옥수입니다. 부인, 탈옥해서 이틀을 굶었으니 저에게 밥을 좀 먹여주십시오. 부인, 애원합니다. 제가 딸 자식 하나 때문에 강도 짓을 하였고 실수로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딸 자식 보고 싶어 견디지 못해 탈옥했습니다. 부인, 이때 아까 그 경찰들 이 집 저 집으로 가택 조사를 하게 되었으니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놀라는 탈옥수. 어서 숨으세요. 빨리 숨으세요. 탈옥수가 마루 밑으로 숨자 자다 일어난 듯한 몸단장을 하고 나가는 여선생. 무슨 일이세요? 네, 경찰입니다. 잠깐 실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없는데. 나 김영사, 주변을 좀 검색해봐. 네. 아무도 없어요. 안방도 둘러보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형님, 현장님. 여기는 김새끼야 말이 없는 듯이요. 그래? 그러면 수상환자를 보고는 꼭 신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그리 가세요. 네. 경찰관을 보내고 안으로 돌아온 뒤 나오세요. 경찰관 갔어요. 어서 나오세요. 아니 부인,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인,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가 자수하세요. 네. 내 딸 자식 만나면 자수하겠습니다. 부인. 이때 아버지를 못 찾으면 우리 집으로 오라는 여선생의 말을 따라 양촌의 집 앞으로 온 여자아이 문 밖에서 아버지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 아니, 이 목소리는 부인, 이 울음소리는 제 딸형 같습니다. 제 좀 저를 조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딸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하늘의 맹세 곧 자수하겠습니다. 예, 부인. 이 일을 잊자면 좋단 말인가 고민하는 여선생. 부인, 제발 좀 이렇게 원합니다. 부인. 아이, 진짜. 모르겠다. 약속 꼭 지키세요. 대문으로 나가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지? 예, 어서 들어와. 어서. 네가 제일 수상하다. 이때 잠복 중이던 경찰관 뭔가 수상함을 느껴봅니다. 아버지 수상한데. 아무래도 저 집에 뭔가 탈옥수 부녀가 눈물에 상봉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밖에선 경찰관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여선생 집으로 향합니다. 저기요, 반장님. 아무래도 저 집이 수상합니다. 예? 아버지! 그만 좀 비벼. 저리로 가보자.
잘 지켜, 알았지? 여기요! 여기요, 경찰입니다! 어서 숨으세요. 빨리, 빨리 숨으세요. 아유, 눈치가 이렇게 없어, 인간이, 진짜. 어떡하지? 경찰입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경찰관들 우르르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경찰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마루 밑에 숨어있는 탈옥수를 발견합니다. 아니, 탈옥수다! 야, 마루 밑에 숨었다! 야, 꼬정마! 꼬정마! 탈옥수가 저항하려는 그 순간! 따라가지 마세요! 약속을 지키셔야지! 각 마음을 말! 무심하! 무심하!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아빠, 아빠 나는 어떻게 아파. 약속대로 순순히 자수하는 탈옥수. 아이고, 끈 참 튼튼하다. 그 후 우리의 천사같은 여선생 불쌍한 탈옥수의 말을 딸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날마다 그의 아빠인 탈옥수 면회도 가줍니다. 아이고, 오지랖도 오지랖도. 이때 탈옥수 면회를 마치고 지나가는 새댁 숯가게 사장과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허허. 네, 저 부인이 정말 그 탈옥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봐요. 한 달 동안 매일 사식을 가져가니까. 시끄러이 막 가서 이래. 네. 천사 같은 새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숯사장, 김사장. 아이고, 혀를 끌끌 채며 돌아섭니다. 한편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 아내가 바람폈다는 헛소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머, 여보 오셨군요. 당신 바람났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네? 제가 넘기지. 아니, 아저씨 누구예요? 너는 누구냐? 어머, 얘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너 잠깐 저쪽으로 가 있어. 그래.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탈옥수한테 한 눈을 팔아. 응? 당신과 탈옥수 사건은 내 얘기 잘 들었어. 당장 이 집을 나가시오. 여선생 어찌 설명해야 오해가 풀릴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제 말 너무 어머니 여보. 감히 나를 배시려고 탈옥수와 정부를 내놓다니. 자, 나에게 거짓없이 고백하시오. 어머, 여보, 저는 결백해요. 믿어주세요. 당신이 오해예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필요 없어. 이처럼 이제 기대. 차라리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리고 말겠다. 불같이 화가 난 남편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달려오다구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자기 칼에 치가 찔려 죽은 남편.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인가. 어머, 얘야, 빨리 가서 누굴 좀 데리고 와.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왜? 잠깐만. 아, 그래, 왜? 아이고, 결국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증줄에 묶여 끌려가는 우리의 여선생. 아, 주인 없는 텅 빈 집은 더더욱 쓸쓸하기만 합니다. 여기는 검찰청. 며칠 후 탈옥수를 심문하는 검사. 남편을 죽인 부인을 압니까? 예, 압니다요. 나와의 치정으로 남편을 죽였다는데. 네? 그건 오해입니다요. 하늘의 능세고 부인은 착한 여자입니다요. 이것 봐. 내 말 똑똑히 들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부인은 치정관계로 남편을 죽인 죄인이라고 한다. 네가 탈옥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참한 사건이 생긴 줄 아느냐. 응? 검사님, 그 착한 부인은 못난 저를 자수하게 해줬고 제 딸까지 만나게 해준 고마운 분입니다요. 절대 사람을 죽일 분이 아닙니다요. 절대 아닙니다요. 아, 과연 여선생은 살인자의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몸으로 감옥살이를 할 것인가? 오늘은 여선생의 재판날. 어머, 여보, 여선생 공판날이지요?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요? 검사, 말이 없습니다. 어머, 무뚝뚝한 남자. 신문이요, 신문사장씨. 신문 하나 더. 예, 여기요. 갑자기 검사 자신의 어려운 학창 시절이 오버랩됩니다. 짧으신 찬도 받으세요.
장모님 그냥 가서 누굴 그지로 하냐. 여기는 제3호 법정. 지금부터 재판을 거야 합니다. 피고는 무서운 광부라는 것을 알면서 어째요 탈옥수를 숨겨주고 사색을 차입하고 그 자식까지 돌봐주고 하였느냐. 그것은 제 마음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까지 그 죄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 네. 합의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검사의 논고를 바랍니다. 검사 일어나 피고의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본 검사는 본건을 논고하기 전에 지나간 옛날의 어떤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밥을 굶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건네주시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교를 사직하고 떠나시는 날 매일 도시락을 건네주던 그 가난한 제자에게 그동안 모아두셨던 적금 통장 그리고 도장까지 건네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용기를 주시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도움을 받은 아이는 성공해서 이 법정에선 검사가 되었고 그 선생은 불행한 운명에 빠져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 그 검사의 논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법률을 적용해 그 선생을 구형해야 될 검사지만 이럴 때 그 검사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민되지. 그렇다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이 부인은 지전 관계가 없고 계획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냐?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죽인 죄인입니다. 남편 없는 세상에서 제가 참여 못하겠습니까? 어서 저를 사랑에 처해주세요. 재판장님, 살기를 싫어하는 저 부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죽은 것은 헛소문을 격분해서 칼을 들고 달려오다가 문지방에 탁 걸려 넘어지며 자신의 칼에 푹 찔려 죽은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저 여인의 무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무죄.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저는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남편 살해피의자 최양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본건은 무죄로 언도함. 여러분 박수. 이리하여 여러분의 박수를 받으며 선생님은 무죄로 풀려납니다. 경무소 책장 밖을 나온 여선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민검사. 아이 눈부셔. 선생님 귓구멍이 대보시다 하셨네. 선생님 하나도 늙지 않으셨군요. 어머 장손아, 넌 많이 늙었구나.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20년 만의 재회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선생님 제 차에 좀 타시죠. 세 잔을 안 되는 게 그만. 괜찮아, 곧 비가 올 텐데. 조심. 선생님, 저기 보세요. 저기 있는 저 아이들처럼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주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하다 민장손, 훌륭하다 민검사. 자,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 검사와 여선생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
눈물 없이 눈물 수 없는 무서운 영화 변사극 감상하여서 제왕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으며 기분 좋게 안희숙 양을 한 번 더 모셔서 무대를 더욱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안희숙 양 뮤직 스타트!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무대에서 만나뵐게요.
아, 그리고